언젠간 슈퍼개미 이사했어 도로. 봤어? 응. 좀 힘들었지 그동안. 곰팡이 냄새 나고. 응. 나한테도 무슨 냄새 나지 않았어? 그저께 이제 시멘트 팔러 갔는데 무슨 냄새가 나. 어? 그거 있지 이렇게 돌 이렇게 생긴 돌로. 어디서 많이 본 스토리야. 아 고생했어. 봐. 그 고생하고 버티면 좋은 날이 온다고. 샀는지 궁금할 거야. 월세 월세. 안 샀어요. 댓글에 아 진짜 망한 줄 알았네. 좋다 말았네. 뭐야? 아 형 내가 그렇게 망하는 게 좋아? 아 형 내가 망해가지고 도대체 형한테 생기는 게 뭐야? 아 이거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 있다니까. 어, 저 새끼 냉철. 저 새끼 잘 되면 어떡하나. 저 새끼 아 저 새끼 잘 되면 안 되는데 아 앞에야. 인형에다 냉철 해놓고 막 쏴. 왜 그래? 나는 형들 잘 되라고 하는 얘긴데. 근데 0.01%의 그런 날파리들이 있다니까. 근데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자기 좋은 해변에 갔어. 다 좋아. 근데 날파리 붙어 안 붙어? 붙지. 붙지. 그럼 그 날파리 뜬 거 해변 안 가? 아니지. 아니지. 감내해야 돼. 그거 죽이잖아? 그럼 또 와, 또 와. 디폴트라 생각하고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다 불쌍해. 지금 화난 형도 왜 화났겠어? 우한폐렴이다. 야 이거 큰일 나. 야 중국 이거 7% 8%? 어? 우리는 뭐 1.1% 빠지고 있어? 야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이제 10%다. 이거 사이드가 걸린다. 그래서 아침에 시조가락 집어 던진 거야. 근데 어떻게 됐어? 바로 어퍼카트! 오늘 어퍼카트 나오잖아. 여기서 멘붕. 나 오늘 멘트. 오늘 멘트 한번 보자. 까세요? 어제 사자. 어제 사자가 했거든. 사자. 아니 방송으로 했잖아. 주말에 라이브로. 우한폐렴엔 뭐다? 사지와. 지금 걱정 하나도 없다. 편안하다. 촥촥 날라. 2차 전지주, 뭐 반도체, 엔터, 건기식, 내가 찍은 세터로 막 딱딱딱. 이거 다 보거든, 이거 지금. 메인 형들하고. 기관하고 다 보고 냉철 팀, 뭐 냉철이 찍어주는 거 보고 거기다 자꾸 확 싫거든. 그래서 어제 냉철 팀 본 거야, 이제 기관하고 이제 그 모건 스탠리. 번역해서? 어. 대신 다 한국어 다 배웠어, 이제. 아, 냉철 팀 보려고 한국어 배웠단 말이야. JP 모건, FOMC까지. 그 내 얘기 듣고 이제 금리 올릴지 내릴지 결정한단 말이야. 유장님이 요즘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뉘앙스 다 파악한단 말이야. 냉철 뉘앙스. 우리는 사자 딱 했는데 겁이 나니까 막 깐 거야. 깠어. 그 손절차면서 고통을 받았어. 근데 월요일에 오늘 월요일에 고통. 아, 이거 냉철 저 새끼 때문이야. 그냥 앞으로 막 다는 거지. 즐겁지, 닌겐들. 예상한 대로라니까. 그때 봐 우리가 지하 이사했을 때 힘들다고. 아 힘들어. 인상 쓰면서 주식 포기했어 봐. 지금 이런 집에 이사 올 수 있겠어? 안 되는 거야. 아까 딱 앉아가지고 집에서 애들 막 뛰어노는 거 보니까 기분이 참 좋더라. 우리 다람쥐. 햇볕 뜬 집에서. 아 며칠 동안 마음이 안 좋은 거야. 이 지하에서 냄새도 막 이렇게 나고 애들 건강도 좀 안 좋을 것 같을까 봐. 연기해도 되겠어. 근데 이거 진짜인 줄 아는 사람도 있다니까. 신기하다니까. 아니 주식을 이렇게 다 알려주는데도 그 거꾸로 하는 사람들 있다니까. 아 근데 내가 알려준 대로 하면 안 돼. 냉반꿀이야. 냉반꿀. 냉철 반대라면 꿀이다. 그 냉철 반대로 해가지고 쿨을 입어뷰 사는 형이 있어요. 좀만 더 내 반대로 하잖아? 그러면 강남 굴을 사. 굴을. 어 좀만 더 하면 냉반꿀이야. 냉철 따라하면 죽는 거야. 예능 방송이지 이거 보고 따라하고 그러면 그러면 안 돼요. 오늘은 이제 장도 올랐고 좀 정리도 좀 현금도 생겼고 오늘은 좀 바른 일 좀 하자. 내가 좀 사회 한원 좀 해야 돼. 한국주식투자연합회에서 국회의원들한테 보낸 서신이 있거든. 요거를 한번 소개를 좀 해주고 싶어서. 지금 우리가 올까봐서 하지만 진짜 하면서도 기분 나빠. 나도 미국같이 꾹 들고 있고 싶다고. 안 팔고. 내가 올까봐서 하고 싶어서 하냐? 장이 경박해요. 우한폐렴이 막 쫙 했다가 지금 막 갑자기 W 갔다가 폭락했다가 막 KM 웰크론 막 오늘 개폭락하고 막 아, 경박스럽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거 어쩔 수가 없어. 그걸 또 외인들이 또 이용을 하고. 이게 카지노야 뭐야. 나도 주식하면서 이거 내가 이거 투자하는 거야. 트레이딩하는 거야. 우리는 약간 반반 섞어서 반반 치킨이야. 투자와 트레이딩을 섞어. 그래서 펀더멘탈 베이스 공부를 철저하게 해. 그 다음 시장의 흐름을 읽어. 그 다음에 매수 포인트를 찾아서 들어갔다가 매도 포인트에 빠져나오는 걸 갖다가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 제약주들 있잖아. 그저께 빠질 때 그냥 편하게 쭉쭉 샀어. 그리고 또 까먹고 있다가 그러면 또 플러스 났거든. 떨어지면 쭉쭉쭉 사면 돼. 이렇게. 그리고 ETF도 잘 돼 있고 수수료도 낮고. 왜 우리도 좀 그렇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 이거 올까 봐서 안 하고 편안하잖아. 그냥 사세요만 나오면 되잖아. 지금 내가 개선하기 전에 시장이 안 그런데 여기서 내가 혼자 올까 봐서 안 하고 인베스트만 하고 있으면 뭐 돼.
호구되는 거야. 내가 나만 호구돼? 나는 괜찮아. 호구돼도 괜찮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알지? 알긴 뭐라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씨. 내가 호구되는. 어? 내가 지금 여기서 나는 바보다 이러니까 바보같이 호구로 보여? 어? 경찰서 가고 싶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 인텔이라고. AMD 아니면 인텔이라고. 나 호구되면 자기 호구되고, 애들 호구되고, 다 호구되고. 월급 봐서 해야겠네. 월급 봐서 해야지. No money, no family. 내가 돈 없어 봐. 자기 당장 나 싸고 지금 바로 지금 가지. 이혼하고 가지. 한국어 살 거야? 언젠가 다시 벌겠지. 언젠가? 계속 호구야. 영원히 호구야. 그럼 어떡할 거야? 아 그럼 악담을 해. 아, 어떡할 거야? 빨리 지금 말해. 계속 호구면 어떡할 거야? 아주 준우같이 아주 그냥 핵답을 피해야지. 자, 제목은 대한민국 국회에 드리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제안이야. 근데 이 중에서 내가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위주로 읽게. 길어. 존경하는 의원님께 피토하는 심정을 담아 대한민국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호소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560만 주식투자자를 대표해 한국주식투자연합회에서 간곡히 제안드립니다.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의 90%가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불공정, 불평등,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에 더해 개인의 정보 부족과 무지도 맞물릴 결과입니다. 88올림픽 이후 부동산은 폭등을 거듭했지만 주식시장은 10년 이상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있는 가운데 국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거래소 시가총액은 하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거기에다가 거버넌스 수준도 아시아 12개국 중에 9위에 머물러 글로벌 투자 업계는 한국을 주요 시장에서 주변 시장으로 폄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님 사시는 동네에 불법 도박장이 있다면 그 도박장에 계속 영업을 찬성하시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 과장하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유사 불법 도박장과 닮았습니다. 국가가 관장하는 게임장에서 국민의 돈이 외국인과 기관의 주머니로 속수무책으로 이전되는 불공정한 게임이 날마다 해마다 벌어지는 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민낯입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개인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개인은 달랑 목검 하나 들고 싸우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양손에 총과 칼을 사용하는 형국입니다. 개인은 주가가 올라야만 수익이 나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공매도를 통해 내려도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개인은 문자 그대로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개인이 1% 수준, 나머지는 이제 외인과 기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자본시장 거래량의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체는 67%를 차지하는 개인 투자자입니다. 다시 말해 자본시장의 주인입니다. 그런데도 주야장천 금전 손해를 보는 피해자 신분인 개인 투자자를 보호해주는 단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부담 방치하면 죄가 되는데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시장의 국민을 돌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기조가 10년 이상 유지되는 사이 뒤로진 운동장이라는 표현이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대명사로 자리를 잡았고 통계에 나타나지 않겠지만 외국계 투기자본 세력에 의한 국부 유출이 심각한 실적입니다. 흔한 말로 대한민국 자본시장은 외국인의 전자동 현금 일축기로 불리고 있습니다. 쥐락펴락 마음만 먹으면 쉽게 돈을 빼가는. 자 이제 중략하고 폭등한 부동산에 쏠린 자금이 이제는 자본시장으로 유입되어야 합니다.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단돈 몇만 원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어서 서민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살아나서 주가가 오르면 자연스레 서민의 지갑이 열리고 그 결과 실물경제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하는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주십시오. 우리나라 기업 및 자본시장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상장 기업의 이익은 8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은 2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주요 국가의 38%에서 170% 수익률과 비교하면 70에서 80%나 저평가된 상태인데 주된 이유는 기업의 이익과 성과가 일반 주주에게 배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이익 대비 총주주 환원율 우리나라는 17%, 주요국은 33%, 97%. 그러니까 기업이 돈을 버는 거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야. 17%야. 근데 잘해주는 회사들이 뭐 있기 때문에 안 해주는 회사는 0이라고 보면 돼. 이게 가장 큰 문제라니까. 삼성 승계 문제에서 보듯 기업의 이익이 대주주에게 집중되어 일반 주주 이익의 침해와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의도적 기업 저평가 유동, 헐값의 공개 매수, 상장 폐지 등등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지배주주가 일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가 너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기업분할, 자진 상장 폐지, 지주회사 전환, 자사주 공개 매수 등
주주의 이해가 엇갈리는 자본거래에 있어 모든 결정을 지배주주와 지배주주가 선임한 이사가 주도함은 물론 거래가격을 일정기간 주가의 100% 의존함으로써 M&A 등에서 대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가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시장가를 대주주가 조정이 가능하거든. 그러면서 일반 주주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거야. 그 시점에 주가를 확 낮춰놓고 뭔가 거래를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거래를 함으로써 그에 대한 해법으로 코리아 디스크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법 382조 3항 개정이 시급합니다. 현행 이사의 충실업무 조항 문구인 회사를 위하여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로 바꾸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명시하는 것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일반 주주와 지배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실현되는 때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봄날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대주주야. 자기의 한 주하고 나의 한 주가 똑같이 우리가 취급받아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렇지 않거든. 원래 주식회사라는 거는 주주가치의 극대화야. 그게 자본시장의 꽃이고 이게 굴러가야 자본시장이 발전하거든. 근데 대주주의 한 주는 10,000원 쳐주고 내 한 주는 5,000원 쳐주고 3,000원 쳐주고 2,000원 쳐주고 1,000원 쳐주고 실제로 1,000원 쳐주는 경우도 있어. 이게 말이 되냐고. 주식할 맛 나냐? 그런데 뒤집어 보면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속 증여세 세율은 50% 이상으로 대다수 대주주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과 증여를 법대로 지킬 경우 경영권 유지가 힘들고 부의 상당 부분 사라진다는 압박감 때문에 대주주가 당의 기업이 주가 오르는 것을 원치 않고 편법으로 기업의 이익을 빼내려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곤 합니다. 결과적으로 적극적 배당과 효율적 자본 배분을 통한 합리적이며 시장 친화적인 경영을 도외시함으로 일반 주주와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들도 사정이 있는 거야. 내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 삼성세태 근본적인 문제는 대주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회사를 뺏기는 그런 문제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속 증여세 인하가 필요합니다. 상속 증여세는 주식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고액 자산가 전체에 해당하므로 일반 국민 정서상 통과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율을 낮추게 되면 편법 상속 증여가 대폭 줄고 활발한 사전 상속 증여로 오히려 세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며 막대한 유동자금이 시장에 유입되어 국가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그렇다니까? 자, 세율을 올리면 세수가 더 걷혀? 아니야. 이번에 세수를 올렸는데 세수가 줄었잖아. 세율을 올리게 되면 부자들도 떠나고 기업들도 떠나. 해외 쪽에서 세율 낮은 데서 하게 된단 말이야. 세율을 올리는 게 답이 아니에요. 1차원적인 세율을 하면 세율을 올리면은 그게 세수가 거칠 거라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아. 세율을 합리적으로 바꿔야 돼. 다른 나라하고 비슷하게 맞춰야 돼. 다른 나라가 더 유리한 걸로 떠난다니까. 주식 배당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또한 인하해야 합니다. 이미 기업의 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했음에도 남은 이익으로 배당을 할 때 다시 배당소득세로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 소지가 있습니다. 배당이 많으면 누진과세로 최고 50%에 육박하는 현행 배당소득세를 대폭 낮추어 기업이 적극적으로 배당을 늘리도록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부의 이전에 세금이 막아지는 게 맞아. 근데 과하게 되면 부의 이전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기업 안에 놓고 있으면 그 자본이 있는데 옮기는 순간 세금을 그렇게 폭탄으로 맞게 되면 누가 옮기려고 하냐? 빼려고 하냐? 대주주한테를 자기 자금으로 빼려고 하고 소액주주들한테 나눠주려고 해. 그게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나눠줘야 경기가 좋다는 건 뭐냐면 돈이 빨리빨리 돌고 돌아야 되거든. 그래서 세금을 줄여서 사람들이 많이 거기서 기업에 있는 돈을 빼쓰게끔 해야 된다니까. 상속증여세가 인하되고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기업 경영 문제가 조기 정착되어 일반 주주들의 이익 공유는 물론 투자 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도가 정립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폭적인 기업 가치 증대를 통해 장기적인 국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상속 증여세와 배당소득세를 대폭 인하해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익이 상반되지 않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저평가 상황은 바로 해소될 것이며 국가 전체 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여러 합리적 전문가들에 의해 이미 제기된 사안으로 의원님과 관련 기관이 합심하여 크게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식시장 중 특히 코스닥 시장은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립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비 발행 관련 과도한 리픽싱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리픽싱 조항의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리픽싱. 바닥 구겨놓은 다음에 전환사채 왕창 찍어가지고 더 구겨서 대주주들 지분 늘리기에 좀 활용되는 경우가 있지. CB도 뭔 말인지 모르겠지. 나쁜 것 같아 그냥. 아울러 올해 말 본인 배우자 직계 비속을 포함해 종목당 3억 이상에 보유하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연말 주식시장 대혼란 불가피하고 투기 세력의 득세가 우려되어
대주주 양도세 기준금액을 현행 1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 투자자에 대한 우대 법률 신설과 손익통산 및 손실 2월 공제 규정 신설도 필요합니다. 3월 기준으로 3억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전에 까는 거야. 그러면은 야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겠냐? 이건 정의도 아니고 그때까지 그냥 들고 있는 사람은 호구되는 괴상망측한 법이라니까. 이거 박근혜 때부터 나온 거야. 보수 정권이 어떻게 이런 정책을 피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다 부동산으로 하고 자금 가 있지. 주식은 완전 투기판이지. 지금 이런 시점에서 나는 부의 돈을 벌었던 거에서 세금 내는 거에서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야. 난 양도세를 매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해. 근데 지금은 아니지.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이 제도는 아니지. 이거는 전면적으로 우선은 폐지하고 그 다음에 바꿔야 돼.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으로 좀 건전하게 자금이 좀 몰려야 나중에 국민들의 노후가 보장된단 말이야.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 다른 자산보다는 좀 더 이점을 주는 게 국민한테 유일하다고 봐. 지금 그렇게 안 하니까 어떻게 됐어? 다 미국 갔잖아. 어차피 세금 낼 거 미국 가서 내지. 미쳤냐? 한국에서? 여기서? 그거 내고 한자께? 나는 만약에 이게 전면적 과세인데 이 정도잖아? 그럼 사람은 유리한 대로 떠난다고. 난 미국 주식만 할 거야.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현실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제도를 하는 관료들이 무식해! 아는 게 없어. 어? 야 세금 올리면 세금 더 다 땡기겠네. 그것도 공무원 증원하겠네. 공무원 이번에 6만 명 증역한대. 왜 자꾸 비효율성으로 나라를 가냐고. 우리같이 이제 서민들이랑 죽어나가는 거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다 이민 간다고. 그 뒤에 거는 이제 개별 법안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한 건데 요거는 한국주식투자연합회 여기에 이제 전문이 있으니까 가서 이제 전문을 좀 읽어보시고 이제 좀 소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너 뭐 올까 봐서 하면서 무슨 네가 무슨 그런 걸 하냐. 현실과 이상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그거야. 미국같이 딱 우리가 젊을 때 쫙 사놓고 나 미국 주식 올까 봐서 안 해. 계속 사기만 해. 아니 미국 주식 그런 거를 배워오면 안 돼? 프로세스를? 배우면 되지. 그 사람들이? 배우면 되지. 야 그게 포야 도움이 되냐? 미국의 정리 시스템을 한국으로 데려온다고 하면 다들 야 저 부자 정책이라고 하고 감세한다 그러면 죽창으로 찔러 죽일 야 정치인 중에 그 누가 그거 해보나. 정치인들이 똑똑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들이야. 보수 정치인들은 왜 맨날 사회주의적 정책 들고 내려오냐. 우리나라는 보수가 없어. 우리나라의 보수 정치인들도 사회주의적 정책. 우리나라 진보는 완전 사회주의적 정책을 펴는 거야. 우리나라 사회주의 정책밖에 없다니까. 왜냐 표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표귀신들이야. 딱 안단 말이야.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 개돼지들이 좋아야 안 좋아야 그것만 판단해. 대한민국에 흥하고 망하고 무슨 상관 있어. 애들 다 미국 해외여행 보낼 건데 무슨 상관 있어. 야 대한민국 망하는 게 한국당 의원 형들 민주당 의원 자식들하고 관계 있냐 없냐. 아무 상관없어. 우리 애들은 다 미국인이고 다 부잔데 다 해외 재산 다 있고 따박따박 먹게 살고 다 나라의 혈세 내가 월급으로 다 빼다 쓰는데 나라 망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 있어. 그거라니까. 개돼지들이 좋아하면 돼. 뭐 좋아하냐? 사회주의적 정책을 좋아해요. 여러분 빵을 날아드리겠습니다. 그 빵 먹은 다음에는 고속도로를 왜 깔아? 고속도로를 왜 까냐고. 그거 토건 세력만 배불리는 거 아니야? 1차원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야. 고속도로를 깔아서 그 고속도로에서 차후에 발생된 부가가치에는 보통 사람들 생각을 못해요. 요 방송 보는 우리 형들이나 다 이해하지. 근데 국회의원을 나라의 발전과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하냐? 그렇게 안 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혜택 봐봐. 장난. 국회의원 되는 순간 막 임종석 그 형 봐봐. 재산이 6억이야. 근데 다 애들 막 해외 유학 보내고 막 해. 그 말이 돼?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순간 호의호식 할 수 있단 말이야. 내가 정치인 됐다고 생각해봐. 나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순간 나는 정치인이 아닌 게 돼버리는 거야. 백수가 돼버리는 거야. 또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없단 말이야. 그러면 근본적인 해결책은 뭐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국민들이 바뀌어야 돼. 국민들이 바뀌어야 돼. 국민들이 사회주의적 정책, 금융문맹적 정책, 나라의 경쟁력을 낮추는 정책을 얘기하는 애들 갖다가 표로 응징을 해야 돼. 국민들이 바뀌려면 어떻게 하겠어? 합리적 사고, 공부를 통한 합리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좋은 방송 보고 합리적 방송으로 뇌를 열어주는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합리적 사고를 해야 돼. 그러면 바뀌어. 그러면 대한민국의 앞날이 바뀌어.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 폭임. 대한민국 상한가!